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장중 50포인트 이상이나 급락하던 코스피 지수가 용수철처럼 반등하며 급등으로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42포인트가 오른 1134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0.25%포인트 금리 인하폭에 대한 실망으로 장중 등락폭만 95포인트에 달해서 여전히 널뛰는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문, 최초 남북 합영 회사입니다. 평양 대마 방직 공장의 중국 현장을 직접 다녀온 기자와 이야기 나눈 코너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서 재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국회에 나가 있는 서울경제신문 이현호 기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회가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으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위원 심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회 파행이 야기됐습니다. 국회 파행이 야기된 강 장관의 답변은 종합부동산세 위원 여부 심사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은 할 수 없다면서 세대별 합산은 위원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강 장관이 처음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헌재의 주임 재판관을 만났다고 얘기하다가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라고 정정하는 등 오락가락함으로써 헌재를 상대로 한 로비 사실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네. 자, 이 강 장관에 대해서 야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성토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야권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강 장관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사건을 헌정교란 사건, 헌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재발방지 보장이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역시 사법권이 독립돼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판결 내용을 행정부가 미리 통보받을 수 있는지 국무총리는 물론 헌법재판소장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권은 정부가 종부세 유연 여부 판결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헌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결국 여야가 이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 공동으로 합동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되는 합동진상조사위원회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합동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활동하게 되며 강 장관을 비롯해 헌재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진상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공식 사과는 했다고 합니다만 또 이로써 가라앉을 만한 사안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 내용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국회 의사 과정에 차질을 빚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측은 이어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강 장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하고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지난 10월 2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는 의미라면서 강 장관이 일부 위헌 판결을 예상했다는 발언은 기획재정부 고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걸 토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파문과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현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문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다는 발언을 하고 지적을 해서 현대 기아차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심의정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바마 당선으로 한미 FTA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 같은 심리를 반영해서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도 많이 출렁거리고 있죠. 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오늘 공식적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오바마가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인데요. 만일 한미 FTA가 재협상을 한다고 가정해도 국내 특수세 폐지 또는 자동차세 변경 정도만 있을 뿐이지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서만 연간 60만 대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는 현대차 미국 판매 60%를 차지하게 되죠. 즉 현지 공장서 조달하는 게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향후 수출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GM과 포드 등 디트로이트 3인방이 감산과 감원을 하는 마당에 고용 불안한 상황인데 현지인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는 현대차의 목에 칼을 겨눌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오바마 당선자가 친환경차 정책을 펴겠다라고 함에 따라서 현대차의 친환경차 전략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바마는 2015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100만 대까지 보급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산업이 머지않아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 이상 현대기아차가 이에 빨리 대응해야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초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 하이브리드 차 시장을 도요타와 혼다가 94%가량을 선점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현대차 계획으로는 내년 7월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2010년 10월에 북미 시장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를 내놓기로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친환경차 시장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물론이고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도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현재는 일본 업체가 독주하고 있지만 시장이 커질수록 나눠 먹을 파이는 더욱 커지니까 이와 관련된 산업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GM과 포드 등 미국 차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를 양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 제휴와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는데요. 네, 이 부분도 우리 업체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요. 한국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술로는 미국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통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후처리 배기 장치가 강화된 친환경 디젤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가격 때문에 관련 엔진 개발이 보류 중에 있어서 미국 진출 계획이 보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바마가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친환경 엔진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 첫 선을 보일 바이오 에탄올 차 양산 작업도 역시 탄력이 붙겠군요. 얼마 전 중형차와 RV 차량용 신디젤 i엔진 발표회에서 박성현 현대기아차 파워트레인 센터장을 만났는데요. 박 센터장은 종전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되 핵심 부품과 연료 분사 장치 등을 개량한 바이오 연료 엔진 개발을 이미 마쳤고 시장 투입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라인 조정이 되면 바로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현대차의 바이오 에탄올 엔진은 내년 말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렌토 후속에 장착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심희정 기자. 네, 자 심희정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초의 남북 합영 회사가 평양에서 준공식을 갖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서동철 기자가 직접 평양을 다녀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남북 첫 합영 회사입니다. 평양 대마방제 공장 준공식. 공장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있었다죠? 예.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사의 의미 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측의 안동 대마방직과 북측의 세별총회사가 절반씩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평양 대마방직이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평양 성교구역 영재동에 설립된 공장은 부지 4만 5천 제곱미터, 생산 면적 13,000제곱미터 규모로 5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월 300만 달러의 규모의 대마 등 섬유 관련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평양 시내에 들어선 첫 합영회사 공장입니다. 그동안 임가공 형태로 남측 기업들의 섬유 제품 등을 임가공하는 평양 공장은 많았지만 남측 직원이 상주하면서 공동 경영하는 공장은 최초로 20년 동안 진행된 남북 경협의 결실입니다. 네. 이날 준공식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격려사를 보내서 준공식은 분단 60년사에서 남북 경제인들이 힘을 합쳐 이룩한 민족의 쾌거이고 개성공단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로 남과 북이 손을 맞잡으면 무엇이든 이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그런 준공식 행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현지에 참석한 남북한 경협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방북 당시 북측이 남북 간의 전면 차단을 언급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상황 탓에 일부 행사가 취소됐지만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북측 남북 경협 관계자는 대결 수익가 99%까지 왔는데 1%가 잘못되면 전면 차단이라며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네. 반면 행사에 참석한 박창영 민족경제연합회 부회장 등은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경협을 더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측 리그와 명지총회사 부총사장의 경우 평양 대마방직의 준공식을 계기로 제2, 제3형의 합영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공식과 함께 이날 저녁에는 명지, 삼천리, 새별, 광명성 총회사 등 대납 경협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 투자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네.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50여 명의 남측 기업인 대표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현재 남북 관계가 경협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면서도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자원도 근로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북 투자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북측의 도로, 산업시설 등 각종 인프라에 대한 사업 투자와 지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최소한 20, 30년 동안의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돌파구의 하나로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평양 시내 뭐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시기가 시기니만큼 더욱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직접 다녀본 평양은 어떻던가요? 예, 평양 도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풍성한 수확의 계절 덕분인지 활발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또 거리에 직접적인 반미 구호가 대부분 자취를 감추는 대신 강성대국 건설, 비약의 준마, 총진격, 자력갱생 등 경제 건설을 독려하는 구호가 메우고 있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평양 시내 흉물이었던 105층짜리 유경호텔 공사가 재개된 것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대동강에선 모래 채취 작업도 활발했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는 아파트도 여럿이고 노란색 평양 번호판을 단 자가용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경제 상황이 약간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내 중심가를 제외한 가로등은 대부분 전력난 여파로 꺼져 있었고 평양 전체의 풍광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네. 외곽 들판에선 가을 거지가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북측 관계자는 올해는 태풍도 없고 날씨도 좋아 농사가 잘 됐고 한 3년만 이런 풍년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했지만 비료도 부족하고 해서 당장 식량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네. 자, 북측 관계자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그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북측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언급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언급을 해봤는데요. 김 위원장 건강 관련 문제 질문에 즉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남쪽에서 자꾸 우리의 장군님이 어떻다고 떠드는 걸 다 아는데 헛소리라며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화제를 피할 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한 남측의 북한 전문가는 건강 문장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건강 이상에 대해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당연히 상부의 지침에 따른 그런 행동 반응이겠죠. 예. 예, 자, 북측이 남북 경협 차단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대남 조직들이 대거 교체되고 잇따라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유럽과의 교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 남북 경협 차단에 대비하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동행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네. 때문인지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모습이 평양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좀 경색돼 있던 어떤 남북 관계가 조금 완화되는, 풀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양에 직접 다녀온 서울경제신문 서동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세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2.27포인트 오른 1134.49포인트에 장을 마쳤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한 것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급등이었습니다. 환율과 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데다 미국 고용지표 악화 우려 완화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1102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26억 원 소폭 매수하는 데 그쳤고 투신과 외국인이 각각 1663억 원, 222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수가 급등하는 동안 잠잠했던 연기금이 대규모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연기금이 이날 거둬들인 물량은 1102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투신이 내놓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지수 안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연기금의 순매수 확대는 지수가 급락할 때 매수세를 확대한다는 연기금의 속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읽힙니다. 이에 앞서 연기금의 대표주자인 국민연금은 현 지수대를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시장 관계자들은 지수가 추가로 떨어질 경우 연기금이 지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업종별로도 등락이 상당히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날 예상치 못한 반등이 찾아온 가운데 업종별로 등락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업종이 운수장비와 기계입니다. 이날 운수장비와 기계 업종은 각각 10.08%, 9.22% 오르며 반등장을 이끌었는데요. 이에 반해 전기전자, 전기가스, 비금속 광물 등의 상승률은 미미했습니다. 당연히 순환매 장세가 예측되는 대목인데요. 얼마 전 단기 랠리 동안 업종별로 돌아가며 시세를 분출했던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는 현재 나타나는 순환매 장세가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이 아닌 가격 메리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반등을 예상하고 매수에 동참할 투자자의 경우 반등의 수혜를 받지 못한 소외 업종에 특히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펀드로 자금 유입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금 유입이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보죠? 네. 빠져나가기 바빴던 펀드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날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전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전일보다 2,281억 원 증가한 139조 8,5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7거래일 연속 증가하고 있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이틀 연속 유입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얼마 전 증시가 단기 랠리를 이어가면서 위축됐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자금 유입은 투신의 매매 포지션에도 영향을 미쳐 수급 여건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펀드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와주면 우리 기관들이 증시의 받침판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 참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박희옥 기자와 함께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센 경제현장 잠시 후에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리는 오늘 오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한 직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기 악화를 우려한 조치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외 채무를 보증해주는 대신 시중은행 임원의 연봉을 줄이고 스톡옵션을 반납하는 등의 자체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연봉삭감률은 10%에서 30%입니다. 한미 양측은 미군 기지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 중 절반가량인 5조 원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김장 재료를 사면 대형마트보다 34% 싸게 김장을 담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협회가 발표한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재래시장의 경우 14만 4천 원이지만 대형마트는 21만 6천 원에 이릅니다. 네, 센 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밝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 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 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 네, 중치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분당점의 박세철 과장, 그리고 메리츠증권 잠실점의 노승일 과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세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변동성이 무지하게 심한 장세였죠? 예, 맞습니다. 변동성이 증시가 수요일까지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했지만 네. 변동성은 워낙 심해서 아까 기사도 봤다시피 순환매가 돌면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기사거리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 초반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오바마 효과를 빌어서 수요일까지 반등은 계속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날 밤에 미국에서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시 확산되면서 다시금 미국이 5% 이상 이틀 동안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고용지표 악화, 기업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이 세 개의 국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공포 심리를 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네. 종목들을 살펴보면 우리 업종별로 저는 지난주에 고객들 분들한테 금요일 날부터 차익 실현하고 손절매를 권해드렸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이번 주는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고 매매에 들어가신 분은 매매가 쉽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조선철강기계 뭐 화요일은 뭐 건설은행, 수요일은 증권주까지 순환매가 돌면서 제 계좌를 가만히 있다가 내 계좌가 올라오면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은 좋았으나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네. 말이 좀 많아졌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게 10월 15일자에 있는 이게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데 섬 같은 모양입니다. 이 갭을 다음 날부터 한 4일 동안 전혀 메우지를 못하고 그냥 하방으로 다시 한 번에 두 번째 갭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날이 월요일 날 우리나라가 0.75% 금리를 공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한 날인데 이날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게 3년 만에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반등이 시작되면서 갭을 메우는 수준까지 단기적인 랠리를 보였고
중요한 거는 오늘 특이하게 양봉이 나오게 해서 좀 의아스럽긴 한데 월요일 날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상승 N자형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아니면 다시금 조정을 받아서 이중바닥, 삼중바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바닥이 나오면서 어떻게 뭐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노승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스피 지수 892포인트에서 1217포인트까지 V자로 급반등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수는 수요일 장 오후에 머리 눌리면서 일단 조정을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양이틀 열린 미국 증시 과연 오바마의 기대 효과냐 아니면 먹구름이 낀 실물 경제 지표의 싸움에서 결국 오바마의 기대 효과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한미 FTA 전면 재협상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 민주당의 정책 예상 속에 침체된 국내 증시는 빠른 회복보다는 다소 시간이 길어질 듯 보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급락 후 급반등 또한 빠른 조정 속에 투자 심리 극심한 불안감을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 주식시장은 미국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내 코스피 지수 1050과 1000포인트 사이에 지지대를 지켜줄 수 있느냐 아니면 지지대를 깨고 892포인트 저점을 다시 확인할 것이냐 양갈래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지대를 지켜준다면 N자형 반등을 예상하며 만약 지지대를 못 지켜준다면 저점 892포인트보다 더 하회한 저점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지수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는 투자 심리 안정을 찾느냐 아니 못 찾느냐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한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에 따라서 11월 증시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박세철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데 앞서서 사실 지금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자의 대응 방향을 얘기할 때 사실 노인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노인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 주신다고요? 예. 지금 계좌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공포 심리가 극에 달아 있는 상태는 계좌별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네.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해서 지금 11호는 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 계좌별로 유형별 다섯 가지로 간단히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보유자인데 고점에서 매수해서 아직까지 손실을 기록하면서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50에서 60%까지 많이 들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죠. 예. 자포자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물량을 반이라도 줄여서 네. 좀 저점에서 다시 담아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닥에 사서 지금 많이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정기예금 넣어도 7, 8%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 15% 이상이라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보유자입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주식을 사서 공포심에 극에 달해서 천 밑에서 800, 900에서 손절을 한 사람입니다. 네. 손절을 했더니 주가가 한 7일 이상 올라가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태에서 패닉에 빠진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점에 와서 차익 실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제가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저보다 주식을 잘하는 분들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현금을 보유해서 이제 10명 중에 한 명은 전화가 옵니다. 이제는 사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가 천선 밑에서 눌리게 되면 분할 매수해서 연말까지 1400선의 중기적인 매물대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까지의 중기적인 한 3, 4개월 랠리를 보고 내년 1월까지 보고 있는데 이 랠리에서 계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별로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현금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에 관해서 접근하신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7%대 1년 정기예금이 은행에 많이 있으니만큼 좀 돈을 좀 분산을 시켰다가 좀 더 주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돌아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급등과 그 급락 장세가 반복이 됐는데요. 급락한 날하고 급등한 날 이렇게 손을 한번 꼽아보시면 아마 급락한 날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매수 타이밍 잡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해오셨습니까?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등락폭이 너무 커서 지금은 심리적으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주식을 저도 많이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도 뭐 10% 이상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그림을 보면은 주식이 한 10만 원 이상 되는 주식이 현 상태에는 만 원, 2만 원밖에 하지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3~4개월 이상을 본다면 지금은 우량주를 담아서 중기적으로 보유하면 충분히 한 100% 이상은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네. 종목별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바마 관련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동양제철화학, 그다음에 의료보험 확대 추진에 따라서 이것도 오바마 관련주인데 동아제약이 그 제너릭이라고 복제약 수혜를 입을 수 있어서 두 가지 종목을 20%씩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기의 핵심에 있긴 하지만 삼성증권과 현대건설이 지금 나오는 금융과 건설의 정책에 가장 핵심에 놓여 있어서 반등 랠리가 있을 때는 충분히 따라가는 장세를 오늘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은 20%고요. 주식을 이거 저점에서 분할로 사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에 꼭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건설, 삼성증권, 동아제약, 동양제철화학 이렇게 네 종목을 각 20%씩 총 80%의 주식 보유, 현금은 20%로 포션을 조정을 해오셨습니다. 자,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동양제철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실적이 금년도 실적이 6천억 이상으로 아주 훌륭한 네.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공장 증설을 꾸준히 해왔어서 2010년도인 2년 후에 실적이 1조 3천억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효과를 제외하고라서도 원유는 감산 정책을 떠나서 고갈되는 게 사실이고 네. 장기적으로 제약업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는 향후 장기 투자에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동양제철화학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풍력 발전 관련주라든가 태양광 발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긍정적으로 잘 살펴봐야겠고요. 자 노승일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들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기아자동차하고 현대모비스를 갖고 왔습니다. 네, 두 개 다 자동차 관련주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IT가 살아나면은 그 국내 시장 자체, 그 국내 경기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좀 어쩌면 그 무리가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은 약 3만 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산업 전반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그 당선이 되면서 후보자가 네. 당선이 되면서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 차익을 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기아 자동차 7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오바마 민주당 그 후보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별다른 악영향 없이 네. 경기 부양 차익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전미 자동차 노조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당선된 오바마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네. 오바마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죠. 슈퍼 301조 발동과 같은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나친 보호무역은 세계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대차가 엘라바마에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가동 중이고 내년에도 기아차가 30만 대 규모의 조지아주 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아자동차를 추천 종목이 하나 넓고요. 네, 사실 이게 뭐 보호무역이니 뭐니 해서 그 관세 장벽 같은 게 아무리 있다 그래도 아니 현지에서 생산해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 그 고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겠다는데 뭐 칼날을 들이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현대차에서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세우면서 네. 안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어떨까요? 현대모비스 일단 신차 효과, 신차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하고요. 또 이번에 또 현대오토넷을 흡수합병하면서 네.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부품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다. 그다음 자동차 모듈 사업의 원가 경쟁력 강화를 겨냥 전장 부품 생산해온 현대오토넷을 현대모비스에 합병시킨 게 단적인 예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또 계열사인 현대로템으로부터 하이브리드카 부품 제조 사업을 양도받아 하이브리드카 핵심 부품 사업에도 본격 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또한 신차보다는 경제가 나쁘면 나쁠수록 중고차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또 수리해서 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부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추천했습니다.
네.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서 이 새 차를 사는 것보다도 이제 자기 차를 좀 몇 년 더 타고 말지 그러다 보면 이제 정비도 더 하게 되고 네. 고치다 보면 부품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의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10년 넘는 자동차를 타고 있지만 부품만 제때제때 갈아주면 쌩쌩하게 잘 달리더라고요. 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박세철 과장 그리고 노승일 과장 두 분과 함께 투자 전략에 관한 조언을 청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재테크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에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 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 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 네, 여러분에게 효율적인 자산관리법을 알려드리는 센재테크 시간입니다. 삼성증권의 안태강 PB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코스피 하루 등락폭이 뭐 100포인트씩 변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무척이나 높아졌는데요. 사실 이럴 때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이거 저점에 사서 이거 고점에 팔았으면 이게 얼마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한번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봐라는 단기적인 대응을 꿈꾸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등락폭이 커지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의 단기 대응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방향을 맞출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 있다면 아무리 하락 장세라고 하더라도 매년 40-50%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올해 같으면 크게는 15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로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이번 9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아마 50%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더 쪽에서 시장의 방향을 맞췄다면 훨씬 높은 수익률도 가능했겠죠. 네. 하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갈 확률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은 오히려 시장 누구나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고통보다 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어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그래도 단기적인 대응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 아마 다음 주 월요일 그 최저점 주가 지수하고 최고점 주가 지수를 한번 맞춰보고 나서 결과를 보면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장기 투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장기 투자의 유효성은 역설적으로 단기적인 전망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당장 다음 주 증시 향방을 점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장기로 갈수록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오차 범위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08년을 제외하고 최근 30년간 주식 투자를 기간별로 나눠서 각 기간마다의 최고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1년을 투자했을 때 가장 나쁜 수익률은 약 30% 수준입니다. 실제로 최악의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기의 급격한 후퇴 시에 약 20-30%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 등을 적용해서 한국 증시가 2000선에서 1500선에 도달했을 때 반등론이 힘을 얻었고요. 실제로 반등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하락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역사적으로 가장 나쁜 시기에 투자했어도 약 5년이라는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 가령 2000포인트에 투자를 시작했어도 길어야 5년, 평균적으로는 그 절반 수준에서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아까 보신 그림은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 지금의 손실은 충분히 만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결국 8%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하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그림은 MSCI 선진시장을 예로 든 것이고요. 이러한 분석을 신흥시장에 적용해보면 장기적으로 약 20% 수준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평균하게 되면 약 13% 정도가 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비록 2000포인트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평균적인 어떤 기대 수익률은 역시 13%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가 사실 등락폭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그 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수렴되는 정도가 있군요. 자, 그렇다면 2000포인트에서 주식 투자를 했어도 일정 기간을 지나면 연 8%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리스크를 끌어안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2000포인트 때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정기예금에 넣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리스크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당장은 은행 예금이나 국공채 투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부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에서 정말 안전한 자산이죠. 하지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투자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험 자산을 위험을 부담한 대가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초과 수익률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안전 자산에는 이러한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금융위기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맞아서 예금의 수익률이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2000년 이후에 평균적인 수익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선진국이 되면서 낮은 성장률과 또 물가 안정이 될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은행 예금 수익률은 소득세 차감 후 약 5%를 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의 주식시장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 13%의 기대 수익률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1억을 투자했을 경우 30년 후에 예금은 4억 원, 주식은 40억 원이 됩니다. 10년 정도로 기간을 줄여서 보더라도 예금은 1억 6천, 주식은 3억 4천이 되는데요. 이러한 정도의 차이라면 10년 후에 코스피가 다시 50% 급락하는 상황을 맞더라도 예금만 한 것보다 나쁘지 않은 성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후에는 40억과 4억이라는 어떤 극복할 수 없는 경제력 차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결국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예금 등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확실하게 경제적인 신분계층을 하락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은 손해를 봤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예금에 투자하신 분들과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그 합리적인 투자라는 전제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 한 가지가 있는 게 우리나라 투자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 돈을 투자를 하면서 시간이 함께 투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가끔은 좀 잊으시는 것 같습니다. 돈만 네. 투자하시고 시간을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단기로 들락날락 거리시다 보면은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매번.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투자라는 것을 잊고 너무나 자꾸 들락날락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손실폭이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장기 투자에 대한 습관을 좀 들이는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떤 수익률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좀 꾸준히 발전을 할 가능성으로 종목을 좁혀서 매수를 했을 때 가능한 수익률이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은 시장 전체 그러니까 코스피라든가 아니면 네. 어떤 일반적인 지수의 수익률을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에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투자한다면 그보다 좀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0년 이후에 약 신세계 같은 경우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적이 있고요. 네. 물론 지금 금리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수익률이 좀 달라졌지만 현대중공업도 약 8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4배, 삼성전자 주 2배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우량주 위주로 종목 선정을 잘 한다면 코스피 혹은 시장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군을 가급적이면 뭐 끝까지 생존할 수 있고 끝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지금 찾는다라는 게 또 지금 좋다고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뭐 그 대우그룹이라든가 얼마나 큰 회사였습니까? 그런 회사들도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걸 보면은 자 그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업종이 한 1위, 2위 정도 되는 회사들을 가급적이면 여러 종목을 넓게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해서 갖고 가는 게 그나마 좀 유효할 수 있겠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태강 PB로부터 한번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장기 투자를 한번 돈을 이렇게 딱 떼어내가지고 요 돈만큼은 내가 한 5년, 10년 들고 간다라고 한번 투자를 해보신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뭐 참 운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13, 14년쯤 전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뭐 지금도 잘 모릅니다만 그때 이제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을 투자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한 종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적당하게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장기 투자의 힘이라는 게 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맛을 보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앞으로도 저희 투자자 여러분께 그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안태환 PB께서 많은 좋은 투자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국내 금융시장이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급락 마감한 탓에 장 초반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자, 오후 들어서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오히려 급등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모습이 마치 그 불안 속에 안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듯하기도 한데요. 자, 하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추가 상승을 보인다라든가 대세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아니면 아직까지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자, 그렇게 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세일수록 아마추어들이 어떤 방향을 예측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그들 중에 말이 어떤 그 대세가 어느 쪽인지 듣고 한번 따라가신다면 그나마 실패 확률을 좀 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꾸준히 공부하고 관심을 시장에 대해서 갖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